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직 의원의 거취 문제로 고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전체 조종사 노조가 이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 측근의 회계 법인이 20년 가까이 감사를 맡으면서 이 의원의 회계 부정을 눈감아줬다는 주장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종사 노조연맹은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과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건 회계 부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상장 회사의 각종 회계 부정 의혹을 감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건비를 줄여 회사를 팔아치우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상직 의원의 고교 동기가 운영하는 회계법인이 18년간 전계열사의 감사를 맡아오면서 이 의원의 횡령과 배임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영업 적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상적인 회계 감사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 의원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인 가운데 김홍걸 의원과 같은 제명 수준의 조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나 또는 우리 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대 이런 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동창 사이는 맞지만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건 억지로 짜맞춘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이 의원 측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